1, 2, 3 안녕하세요. 누가 이렇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고.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라면을 나누러 나왔습니다. 네. 웨트 고린노브에서 이제 후원해 주신 라면으로 여기 이제 고아원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있는 저희 시골 학교입니다. 빈민촌에.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라면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면을 통해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우리 귀한 예수 생명, 네, 예수 생명을 같이 이제 나누길 소망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박정 교사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묵상을 잠깐 나눴죠. 네. 네. 하나님의 그 손 중에 참 많은 손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정말 축복의 손, 나누는 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네. 올해 3만 명 도시락 나누는 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 하나가 네. 도시락 3개의 값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되고 네. 도시락은 하나에 1,000원을 저희가 만드니까 이게 네. 도시락 3개 값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네, 저희가 올해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벌써 라면이 네. 어제 날짜, 오늘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네. 어제 날짜까지 14,400개를 나눴어요. 오, 할렐루야. 값이 훨씬 네. 더 비싸요, 이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슈퍼마다 한국 라면이 많이 들어와 지금 있습니다. 인기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한류 여품과 함께 이 라면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좀 상류층 사람들은 이것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상류층 네.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먹고 맛을 본 사람은 정말 맛있다고 그렇게 말을 나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빈민촌에 막 나누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맞아요. 아, 이거 안성탕면 미꾸레야 줄 수 없냐고, 한국 라면 줄 수 없냐고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저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맨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칠 때마다 네. 이들이 또 이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저희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말 이 라면 하나가 또 전도지가 되고 맞습니다. 예수 생명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때 네. 고린노브 임직원분들 네. 저희가 사실은 계속해서 도시락 나눔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라면을 또 후원해 주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이곳에 항상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민 선교사였습니다. 네.